팀을 이루어서 오늘 최종 승리를 하는 네. 아이돌이 됐어. 아, 좋다. 아 근데 남자들 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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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기시죠. 좋아 좋아 가자. 아니 남자들끼리 팀이 훨씬 유리하잖아. 에이 뭐 이래봤을 때 해본 게 진짜 가냐. 아 근데 오늘 아예 상관없는데 부끄러운다는 뭐 너 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 눈길만 주고받고 계실 청춘 남녀 아이돌 분들을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1등부터 3등은 함께 이루어 이성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같이 있나요? 그래, 뭐, 얘도 나와서 또 다른 또 얻는 게 있어야지. 어, 런닝만 해가지고 아직 또 그렇잖아.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또 있으면 뭐 전화번호 몇 개 얻어가야죠. 그렇죠. 전화번호 몇 개씩 한번 쓱 이렇게. 톡친구야, 톡친구. 그래요, 그래요. 친구로 빠질 거지? 내 거야, 빠져요. 이게 왜 이렇게 아니, 여기는 지금 얼굴마다 왜요, 얼굴마다. 아니, 미안. 어? 그럼 가봐봐요, 여기.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누가 나갈래? 가위바위보. 머리 잡는 거예요? 어, 야, 이겼어, 이겼어. 아, 좋았어, 내가. 이겼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고르면 되죠? 여기 옆에 엠블렛. 엠블렛! 예! 엠블렛! 우리 셋 중에 누구야? 고른 이유가 뭐예요? 광수 오빠가 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아, 광수가 아, 광수가 소금쟁이 같아요. 소금쟁이. 아, 오면서 자연스레 내가 소금, 아는데 다솜이 광수 요만큼도 안 좋아해요. 진짜 내가 다솜이 요만큼도 안 좋아해요. 우리 어릴 때도 뭐 좋아하는 사람 어. 얘기하면 이영자 누나 막 이랬어. 그래. 비슷한 거지. 진짜야 진짜. 아, 이영자 누나 왜 나와요? 이상한 게 뭐예요? 이영자 누나요. 다음은 우리 에이핑크. 헤이 헤이 헤이. 하하. 예. 힘들. 예. 마지막에 마지막 서로 빨리. 아 지금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낙서 안 했는데. 아 도와주세요. 뭐요? 아 이쪽이 솔직히 이쪽 가능성 있어요. 아 이쪽 좋은데. 이쪽이 정말 가능성 있어요. 이쪽이 좋은데. 런닝맨에서 결혼까지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있어요. 아유 이쪽이 제일 가능성 있어요. 투팀 애들이 돈도 많이 모아놨을 것 같고. 그럼 약간 애들 계산 좀 잘해. 아니야 여기도 괜찮아 비스트도. 아 여기도 괜찮지 지금. 아 비스트 괜찮지. 알았어. 야, B, B 들었어, B. 우리가 B. 다들요! 앞자가 B. 자, 지금 정할 때 되니까 다급하게. 자, 이쪽으로 B. 조금 전까지는, 아, 어떡해요. 그러다가 지금 정할 때 되니까. 자, 우리는 일단,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해요. 어쨌든 B라서 갈게요. 괜찮아, 우리는 우리니까. 고마워요. 아, 뭐 얼굴 빨개지네. 우리가 우리지 뭐예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투피엠 오늘 1순위인데. 아, 투피엠 아니. 투피엠이 1순위인데 석진이 형 때문에 지금 제일 망설여. 아, 너무 슬프다. 아, 다 우영이하고 찬송이 하고 싶지. 팀장의 문제지. 석진이 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 저기 진짜 주광이하고 두준이는 네. 여기저기 선택한 거야 미나하고 유라가. 아, 네. 진실을 알아요. 아까 다 들었어요. 네. 아니 저희가 첫 번째가 왜? 아니었다는 걸. 아이야. 원래 투피엠이었어요 원래? 아니요. 아니. 엠블렛도 아니에요. 너는 다 알고 있구나. 그럼요. 아, 아니에요. 유라 이거 보태. 아 네. 아 네. 여기 어디지? 청주. 여기 지금 청주. 원래 청주가 하도 그냥 어? 축제 차량에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다 보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가 데려다 주면 여기가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멋대입니다. 일단 차에 타자. 그거 맞지? 아 그럼요. 아 나는 오늘 너무 좋다. 뭐 굳이 얘기해야 돼? 뭐. 은진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 두 명 중에 이상형. 성규 선배님? 네, 성규 선배. 예, 예. 그냥 성격적인 거. 네. 오, 나한테는? 뭐야?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데. 아, 우리가 있네. 야, 니가 그래 말하면 내가 어째 되는데? 성규 좋아하는 팬 됐다, 아이가. 야, 으지는 성규를 좋아한대요. 야, 성규 가만히 있어요. 성규 되게 가만히 있었대요. 갑자기 멋있는 바라보고 있어. 내 멋있는 남자 됐어, 갑자기. 한번 고민해볼게. 아! 한번 고민해볼게! 예!
인트로 특이하죠. 민수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도 너무. 제가